근데 지금도 선생님 웃으실 때도 힘이 약간 좀 한쪽으로 네, 쏠리시면서 계속 이쪽이 떨어지거든요. 선생님 자세 보면 항상 딱 똑바로 계신 것 같아요. 가슴 딱 펴져 있고. 선생님 요가를 할 때 그 요가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어깨를 내리고 아랫배를 집어넣으세요. 그런데 아랫배를 의식적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제가 요가 강사랑 필라테스 강사를 너무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왜냐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그 일을 해가지고 자립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센터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센터형이 좀 단시간에 이렇게 확 사람들을 계속 봐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목에 무리가 많이 간단 말이에요. 시간제로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도 그 요가 수업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격증을 딴 거잖아요. 근데 온라인 수업이든 뭐 아무튼 직접 가서 뭐 고수라고 하는 인도에서 무슨 생활을 했던 분한테 받든 근데 교육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잘하시는 분 아니면 호흡 쪽은 요가에 의존하는 게 오히려 힘들 수 있어요. 정말 호흡을 잘하는 사람들이 소리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이효리 씨가 오랜 시간 동안 요가를 해가지고 수련을 했다라고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네. 근데 이효리 씨가 절대 노랫소리에 그게 탄력이 붙진 않아요. 보면은 전체적으로 소리가 점점 더 약해지고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명상 위주로 자기를 낮추는 식으로 오히려 더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호흡을 거꾸로 가르쳐서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면서 선생님 수업 듣고, 선생님 말해주신 대로 그냥 하면 그게 이제 좀 되게 편한데, 그 되게 재밌는 사람들이 명상하는 사람들이나 그 요가하는 사람들이 호흡을 다뤄야지, 왜 이런 사람들한테 호흡을 물어요. 이렇게 묻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최고로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인데 왜냐면 요가 선생님들이 목소리가 탁월하다거나 뛰어나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또 되게 목소리가 약하기도 하고 이효리 씨도 보면 목소리 자체가 탄력이 없어요. 소리도 그런데 그 발성 자체가 말할 때나 노래할 때랑 둘 다 되게 탄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거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발성에 쓰이는 호흡이라면 크게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발성에 접목이 되는 호흡에 조금 더 선생님이 의식을 하다 보면은 네, 실제로 이제 목소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호흡 따로 이렇게 하는 개념으로 요가는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저희는 바로 소리랑 직결되는 호흡을 배우는 거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죠. 하지만 이게 정통 호흡이에요. 그냥 호흡의 역할이 숨을 마셔서 결국은 이렇게 소리를 바꾸는 일을 제일 뚜렷하게 하는 거거든요. 행경막이 업다운이 덜 되냐 많이 되냐의 차이인데 근데 이게 적게 내려가면은 아무래도 받쳐지는 압력이 적다 보니까 내려간 게 또 적잖아요. 올라오기도 쉽단 말이에요. 저는 선생님한테 지금 배우면서 그 전에 했던 이런 거랑은 네. 비교가 안 되니까 지금 퀄리티가 해외였던 게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거 가면은 그냥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항상 나오는 게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쉬는데도 좀 그래도 좀 많이 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한 수업에 저희 원래 다른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두 개 하고 끝나요. 근데 저는 최대한 일단 많이 넣어드리려고 하고 그 소리를 낼 때 앞에서 내세요. 접시에 올린 듯이 하세요. 근데 그 느낌을 전혀 모르니까 그쵸. 가면은 이게 도대체 뭐지? 항상 이렇게 궁금증만 쌓여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 제 성격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 또렷한 거 좋아하고 저도 막 두리뭉실한 거 진짜 딱 질색이거든요.